한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됩니다. 송 소장의 주식 대혁명, 예,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라는 내용으로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7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하반기네요. 자, 그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 그 예전에요. 예전에 그 전원일기라는 그 장수 프로그램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국민의 방송. 예. 최불암 선생님하고 저기 김혜자 선생님이 나와서요. 예, 우리 저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을 했죠. 그런데요. 이 증권방송계 이렇게 보면요. 증권방송이 이제 여러 개 방송이 있습니다만 이데일리 TV에서 장수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예, 이 방송이 물론 이제 타 방송사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비슷한 이제 대가들의 투자 비법, 기법이라고 하게요. 그런 방송을 사실 시도는 하는데 길게 가는 거 못 봤어요. 뭐 길어야 3개월, 6개월 그러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 한 16년째 계속 이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단한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계속 이어가려면요.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기법이나 비법, 기준과 원칙이 없이는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겠죠. 그죠? 무슨 뭐 종목 진단하거나 뭐 종목을 뭐 추천하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한 3주 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칠판 그 옆에 서서요.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어떤 그 차트에 대해서 좀 예, 기법 강의를 좀 하다가 최근에는 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스튜디오에 좀 이렇게 앉아서요.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 좀 대화를 뭐 지금 최근에 좀 좀 이어지는 어떤 최근의 이슈라든가 뭐 좀 중요한 시황 같은 거를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바로 예, 칠판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저기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기법입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예, 주말에도요. 동시간대 여러분들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제 최근 이슈는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GS건설 이야기입니다. 인천 검단에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우리는 저 어디 저 후진국, 제3국가, 무슨 뭐 아프리카 뭐, 그죠? 예, 독재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실례로 뭐 베네수엘라든가 뭐 쿠바나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붕괴된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저도 이제 뉴스를 뒤져봤는데요. 철근을 덜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공하는데 물을 섞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을 떼먹고 100억 원어치에서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체가 또 50억을 떼먹고 50억을 집어넣으니 200억 들어갈 철근을 50억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다행히 입주하기 전에 무너졌으니까 다행이지 입주해서 그 입주민들이 요즘은 또 아파트도 고층으로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감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데 갑자기 한밤에 곤이 자는데 이게 무너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와우 아파트라고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죠? 그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었죠. 그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건설 어떤 기술이 뭐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2023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그건 있을 수 없죠. 아니 떼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철근을 빼고 그 어디 저 중국 지방 이렇게 보면 가끔 해외 토픽 보면은 중국의 뭐 아파트 설계도 없이 진 그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래서 나는 참 웃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요. 물론 이제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 현장에 뭐 답사하시고 보셨겠지만 이거 철저히 막아야 돼. 이거는 분명히요. 지금 MBC, KBS, SBS 종평방송, YTN 연합뉴스에서요. 24시간 이 방송은 일주일간 이건 세월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좀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도요, 엑스레이 다 찍어가지고요, 지금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인데요. 자, 이화그룹입니다. 자, 화면 좀 보실까요? 제가 지금 화면을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보실게요. 이화그룹 상장 계열 세 개사입니다. 어떤 회사냐면요, 이화전기, 그리고 이트론, 그리고 EID, 이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 됐을까요? 예, 이 회사 총괄 사장, 즉 회장이요, 돈 떼먹었대요. 이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나 증권 용어로는요, 횡령 배임 혐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이야기 할 거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뭐, 스튜디오 드래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상증자 종목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종목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CJCGV입니다. CJCGV가 5,7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재원이 신규 투자보다는 뭘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3,800억. 그러니까 5,700억 중에서 3,800억을 빚 갚는 데 사용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K이노베이션이 무려 이제 1조 한 2천억 가까이, 1조 1,777억 원. 이것도 주주배정 유상증자인데요. 그것도 이제 차트를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우선요. 자, 이화그룹입니다. 이화그룹. 예, 상장계열 세 개사. 자, 우선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자, 물론 이 방송을 채널로 돌리다가 여러분들 이 이화전기, 이트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들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소액 주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바닥에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30년이 넘었는데 똑같아요. 스토리가. 예,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대주주 지분 20% 이하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라고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 배전은 하지 마시라. 첫 번째 조건은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화그룹 그 계열 3개 회사가 일단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가 문제가 돼서 이게 사건이 터지면 한국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조치를 내리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거래 정지예요. 왜 거래 정지를 시키느냐. 거래 정지를 시키는 이유는 내일 이 회사가 급락하고 하한가 맞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 소위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대주주잖아요. 여러분들이 80%, 90%를 갖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재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회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 개 회사 지금 이화전기, 이트론, EID 소액주주 여러분, 혹시 어느 날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찾아옵니다. 누군가.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 회사를 들고 있는 소액주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주연대, 연합해서 지분을 3%를 모으자. 그래서 상법상 이 3%를 모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요, 경영진을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회장이 횡령 배임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표를 바꾸면 거래 재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린 거예요. 내가 한국거래소요. 한국거래소 이렇게 지금 이 세 개 종목을 보니까 울고 싶은데, 상장 폐지를 시키고 싶은데 때맞춰서 회장이 횡령 배임에 걸려들어서 거래 정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래 정지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기심이라고 그래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회사를 상장 폐지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회사는 거기에 들어가야 기시미에 오를 가능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 안 해도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기시미에 올려서 상장 폐지 진행을 받는다고 그러면 물론 이 세 개 회사 몇백억 몇천억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한국 거래소에서 시위하고 짱돌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거래소에다가 심한 경우에는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30년 동안 스토리를 보면요.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내비를 둬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회장이 아니면 사장이 횡령 배임이에요. 100%예요. 자, 하나도 안 틀려요.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을 지금 지켜보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아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혹시나 이왁으로 상장사 3개 회사를 갖고 계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주 연대를 만들어서 임시 주주총회 열고 바꾸겠다라고 하죠. 이게요, 그러지 않아요. 이 횡령 배임은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지금 회사가 그 회장이 돈을 떼먹었던 횡령을 했더니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회사의 재무제표, 이게 계속 기업으로 갈지 청산가치를 갈지를 이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상장 폐지를 하느냐, 바로 상장 폐지 안 해요. 시끄러우니까. 이 그 상장 폐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줘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뭘 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15일 이내에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국거래소에 냅니다. 그러면 1년간 거래 정지예요. 그리고요 또 1년이 지나서 또 1년간 거래 정지 그대로 계속 끌고 가면 그 주주연합했던 소액주주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1년, 2년을 같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흩어진다고요. 1년을 거래 정지시키면 지쳐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상장 폐지돼서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을 거라고요. 모든 종목이 이와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이 기업 심사위원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고 이 회사가 사실은 뭐 상장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 회사가 정말 이 회사가 지금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그 한국 거래소 관계자분들은 이 종목을 살 수 있느냐고. 자, 제가 화면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은요, 이화전기란 종목인데요. 잘 보세요. 이화전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화전기, 지금요, 바닥권에서 보면 말이죠. 자, 보실게요. 바닥권에서. 오케이? 자, 보실게요. 자,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바로 급락을 줘버리죠. 그리고 거래정지니까 쭉 지금 거래정지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닥이 500원이에요. 500원에서요. 2,400원이면은 약 한 5배가 올랐어요. 5배가 오르고 주가가 500원에서 2,480원 고점 찍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래 정지 됐어요. 그죠? 거래 정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요. 현재 상태가 말입니다. 지금 이 위치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위치라고.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야 정상이지. 이미 누군가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누군가 차익 실현을 해서 한번 작전 한번 피고요. 그리고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러고서 거래 정지를 시켰다고요. 원위치 간 거예요. 지금 800원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주주를 그러니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을, 예, 내쫓았다고 치자고요. 소액주주들이 연합해서. 그러면 이게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열린다 하더라도요. 개파라 가고요. 하한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거래량 없이 계속 이어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러면 결국에는 종단에 가서는 이 회사가 대개는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상장 폐지 수순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그러면 저때 2,480원에 사신 겁니까? 저때 파셨어야죠. 그럼 지금 저렇게 폭락할 때 저까지 지금 고점 사서 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이화전기 거래 정지됐어요. 회장 횡령 배임 혐의입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 볼게요. 대주주 지분이요. 몇 퍼센트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대주주 지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죠. 제가 뭐라고 그래요? 20% 이하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7년, 8년째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시잖아요. 빨리 도망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쯤 보시는요. 자, 키울게요. 자,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죠. 최대 주주는 18%고. 이걸 왜 하십니까?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수술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기업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그런 종목이라고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개 이런 종목들은 뻔해요. 스토리가 회장, 사장, 횡령, 배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2천억에 상장된 종목을 한번 뒤져본다라고 그러면, 예, 국세청에서 다 뒤져본다라고 그러면 과연 횡령, 배임 안 걸릴 회사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정직하게 잘 하겠지만. 그렇죠?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이화전기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 화면 보실게요. 이트론이라는 종목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490원, 얼마에서? 100원에서. 다시 한 번요. 네, 다시 한 번. 자, 지우고요. 자, 다시 좀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 화살표를 잘 끌게요. 최저점이요. 지금 여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180원이요. 180원이 490원이요. 응? 그러면 한 600원 잡고 한 두세 배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바로 빠져버리죠. 바로 빠졌죠. 주가 빠졌죠. 그리고 거래 정지됐죠. 아니, 지금 270원이에요. 27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490원 고점 찍고 270원 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자, 이트론도 거래 정지됐어요. 회장 돈 떼먹었대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요. 여기는 더 심각해요. 여기 좀 키워볼게요. 더 심각해요. 보세요. 자, 어떻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9.62%예요. 대주주 지분이. 그러면 90%는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들고 있어요? 이러고 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사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이 9%를 뭘 의미하냐면 다시 한번 확대해 줄게. 자, 9%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봐요.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맛집에 갔어. 7시에 운전해서 1시간 동안 맛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딱 갔단 말이야. 근데 도착한 게 7시 한 50분 됐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좀 회식 한번 시켜드리게 되겠다 해서 도가니탕 집을 딱 갔는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재료 소진으로 오늘 영업은 여기서 중단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옆에 화면에 보이는 이거. 이거라고. 재료 소진이라고요. 그럼 문 닫는 거예요. 상장 폐지 절차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자고요. 영업이익 적자고요. 대주주 지분이 9%면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여기서 뭘 원하십니까? 아까 보셨던 차트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자본잠식이에요. 지금 액면가 한 200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BPS가 113원입니다.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된다고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처음에 1억 갖고 주식 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엔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종목 하셨잖아요. 그 돈 잃었어요. 안 가요. 지루해요. 손절했어요. 8천만 원 됐어요. 1억에서. 8천만 원 됐죠. 그죠? 그래서 중수형주 들어갔더니 고점에 들어간 거야. 또 안 가. 빠져. 손절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본전 찾기 위해서 테마주를 갑니다. 테마주를 샀어요. ARS도 전화를 했어요. 뭐 300%, 400% 간다고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2천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1억에서 8천 날리고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찾겠다고 막판에 들어서는 게 이 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화그룹
계열 세 개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표를 바꾸겠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볼게요. EID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3,860원 찍고요. 어디 있어요? 800원대입니다. 그죠? 800원대. 자, 화살표를 깔끔하게 볼게요.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 급락했죠, 다시. 그죠? 그리고 거래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알고 있었잖아요. 이건 딱 한눈에 봐도 작전주의 어떤 전형적인 차트예요. 이거는요, 미리 잡아낼 수 있고요. 한국 거래소에서 보여요.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재무제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자, 이 종목 재무제표 볼게요. 자, 화면 들어가서 재무제표 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요, 꼭 짜고 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얘 18%. 자, 박스. 자, 18.5일 똑같아요. 20% 이하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요, 3년 연속 적자예요. 대주주 지분은 18%고. 그럼 제로 소진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요,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상장 폐지 결정의 첫 단계인 기심이라고 해서 기업 심사위원회 여기에 회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거래 정지가 됐죠. 그러면 한국 거래소는요, 그 회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향후 어떻게 될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 재무 상태를 보면,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이건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99.9999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개인 투자자 소액 주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노력은 뭐냐면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일단 거래만 한번 재개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가 되면 물론 그게 바로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1년,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입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다 팔겠죠. 거래 재개됐으니까 이제 주가가 갈 거야. 아니라니까. 9%, 18%는 갈 수도 없고 이거 어차피 상장 폐지 수순 밟는 겁니다. 그 한국 거래소 그 관계자 여러분들 얘기 잘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글쎄요. 이해자 뭐 상장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너는 이거 살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전에 뭔가 어떤 경고를 주고 개인 투자자한테 공시를 해주고 한국 거래소에서 공시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예, 저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방송 용어로는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 이런 종목을 개잡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용어로는 안 쓰는 거잖아요. 이 용어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안타깝지만 저도 속상해요. 저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대가들의 투자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너튜브 아니면 뭐 노란톡 아니면 문자 오죠. 그죠? 뭐 그리고 아니면 뭐 심한 경우는 전화 와요. 그 중국서 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뭐 그죠? 주식 하십니까? 뭐 저한테도 전화 와요. 나한테 주식 하냐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또 저를 이용해서 저는요, 저는 카톡 안 해요. 저는 SNS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전화 받고 문자 끝. 이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뭐 카톡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꼬드겨서 막 뭐 돈을 입금받고 이런 사건들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데서 무료로 어떤 종목을 준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짜 없어요. 그 좋아하지 마시고 내 소중한 재산을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최대한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대표를 바꿔보시고요. 물론 처벌받고 대개는요.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이런 친구들 회장, 사장들 보면요. 질질 끌어요. 오래가요, 재판이.
그 오래 가는 동안 뭐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계속 거래 정지라고요. 아시겠죠? 예,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거래 정지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해결되면 거래 재개는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뭐냐면요. 자,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자, CJCGV입니다. 자, CJCGV. 자, 화면 보이시죠? 예, CJCGV. 영화관 사업 하시죠? 그죠? CJCGV. 저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이제, 극장을 잘 안 가죠. 뭐, 이 나이에 무슨 극장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도요, 이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한 4,000원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극장 티켓 값이. 그런데, 15,000원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15,000원, 평일에는 14,000원. 그리고 요즘 그 IPTV라고 해서 KT나 뭐 BTV, 뭐 SK 뭐 이런 데 보면요.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청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가 한 편에 7,000원, 10,000원 이래요. 그것도. 물론 이제 온 가족이 보니까, 5, 4, 셋 가족이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나눠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은요. 코로나 여파로 2년 반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은 묶어놨기 때문에 극장에 안 갔죠. 그리고 앞으로는 CJCGV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극장 안 갑니다. TV로 봐요. 극장을. TV가 커짐에 따라서 TV에서 봐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있잖아요. 무슨 뭐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이런 데서 시리즈물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도 거기서 보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신작 같은 최근에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화는 뭐로 봐요? 휴대폰으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본다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CGV가 지금 5,700억 주주 배정. 자, 지금 차트 보실게요. 차트 보시자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최근에 말이죠. 최근입니다. 최근. 최근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말이죠. 여기 지금 바닥까지 잠깐만요. 자, 잠깐만. 자, 여기 보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최근에 단기 고점에서 지금 하락한 이 반락한 이 퍼센트가 44%입니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CJCGV가 빚을 갚는데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5,7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는데 그중에 3,800억 채무 상환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너무 잘 돼요. 회사가 잘 돼. 잘 팔려. 그러면 제2공장을 짓거나 제3공장을 짓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JCGV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화 이 관람료를 15,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나 4,000원으로 내리라니까요. 연인이 오면은 1 플러스 1 해서 5,000원 정도 받는데 7,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우세요. 15,000원이면은 요즘 아이들 그 둘이서 두 명이서 3만 원이잖아요. 팝콘 콜라값 빼고 비싸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요. 자,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행 대출을 받든가 최소한 채권 발행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44% 빠뜨려 놓고 유상증자 받을 거냐 우편물 보내면 유상증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지. 해야 물타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수 없게 딱 걸어놓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올감 해놓고 올감이에. 나는 진짜 돈이 없어 못해. 그러면 여러분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CJCGV가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뭐 날아갈 거냐. 그러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CJCGV는 그냥 가망이 없어요. 예, 다른 사업을 하시면 돼요. CJCGV가. 전혀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요. 아, 하나는 지금 뭐냐면요. 하나를 더 보자고요. 자, 이 회사는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요. 무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1조 1,700억입니다. 얘도요. 위에서 보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빠진 폭이요.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소장님, 유상증자를 하면은 이게 저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시냐고요.
유상증자 하면 악재의 호재가 아니라 언제가 호재냐면 여러분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아무 생각 없이 동학개미가 나왔고 서학개미가 나왔고 주린이가 나왔죠. 그리고 막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막 살 때 그때 갑자기 한 500만 명이 훅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는 그때 CJ CGV나 SK 이노베이션이 예를 들어서 상장을 했다라면 유상증자를 했다라면 그때 아무 생각 없는 순진한 분들이 사줬겠지만 이 주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그 증시 상황이 침체해서 좋지 않을 때에는요. 대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상장하는 건 좋겠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할까요? 이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PS라고 그래 주당 순이익 이게 낮아지겠죠. 식구가 늘어나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옆집 사시는 아저씨가 짐차 뒤에다가 구슬치기나 뭐 우리 날리는 연 이런 거 싣고서요. 문구점에 납품하는 아저씨였는데요. 장가 갔어요. 새댁이 왔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낳던데 연년생으로도 낳고 막 신당에 낳아서요. 여덟 명 낳았어요. 여덟 명. 그러니까 버는 거는 똑같은데 8명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순이익 떨어지고 하다못해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도 떨어지니까 기업가치도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코스피 200 종목 큰 종목들은 웬만하면 저는 피하고 그리고 2,000원짜리 이하는 이제 1원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 좀 피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면은 기업들은 예, 떼부자 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망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은행 대출 받던 거 채권 발행해야죠. 그래서 원금 이자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한테 떠넘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자,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제 저쪽 제가 칠판에 가서요. 여러분들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기법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깜짝 놀라셨죠? 예. 물론, 앞서 저기 전반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지루하고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본격적으로 다시 또 차트의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방송할 때는요, 길어야 5분, 7분, 예.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이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자, 한번 좀 짧게 좀 가볼게요. 자, 차트의 베일을 어떻게 벗기냐면요. 이쪽 지금, 예, 지금 보이시는 이 캔들 보이시죠? 그죠? 이 캔들을 잘 보세요. 그죠? 자, 늘 말씀드리는 거죠.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에요. 그리고요, 거래량도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거래량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어라? 예, 단봉이에요.
단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얘기죠. 팔고자 하는 세력보다. 그래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저 모양이 갑자기 주가가 가격 조정하고 횡보하다가 이게 1년이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저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이렇게 캔들이 단봉이 나와요. 짧은 봉이. 이건 뭐냐면요. 지금 심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지금 되게 다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밑에 거래량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첫 번째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거래량보다 약 3배에서 약 5배가 들어와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만든다는 거는요, 누군가, 얘도 누군가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나오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라고요.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원래는 저 거래량이 저 단봉 때 첫 번째 나왔던 신호 줬던 스나이퍼 신호 나왔던 저것보다 많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면 최소 같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적더라도 3분의 2는 들어와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3714-2856-108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여기에 보면요. 단봉으로 줄줄줄줄줄줄 내려와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차트가 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요. 이거는 뭐예요?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하죠. 에? 밑에 거리랑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왜 이래요? 확! 왜 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얘기해 보세요. 왜?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저쪽 반대편이 인도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걷기 시작하면 나도 걷고 그들이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뛴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뛰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거든 나도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왜 개인이다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차트든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제표 반드시 봐야 돼. 영업이익 보고 대주주 지분 보고 안정성 지표 보고 부채 비율 보고 유보율 보고 BPS 두 번 계산해서 120, 250 그 안에 틀에다 집어넣으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차트가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주식 대혁명. 자, 성수동의 마지막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고 저는 이제 은퇴의 길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슴속 깊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보이시죠? 똑같죠? 그 다음날 단봉인데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윗꼬리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종가 전 예,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TV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서 대전에서 오후 2시에 무료 강연회를 하는데요. 오셔요. 선착순 10명이에요. 지금 이제 한 6, 7분 돼 있는데 나머지 몇 자리, 한 3, 4자리 남았으니까요. 오시라고요. 어떻게 종가 좀 매수하는 건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TV에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죠? 큰 테두리로 보자고요. 얘가 은봉인데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땡큐라고 그러고요. 땡큐. 그리고 사세요. 또 사세요. 그리고요. 바로 올라가죠. 자, 일수를 계산해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3이요. 3. 그리고 바로 날아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방, 두 방, 세 방이 또 있어요. 이것도 1, 2, 3 또 있어요. 분봉 강의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분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녹색 화살표 오버슈팅할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되게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때 사고 이때 사서 이때 사서 거리랑 없죠. 이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알아요? 호가창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는 1억을 갖고 주식하든 2억을 갖고 주식하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는 거라고. 아셨죠?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아시죠?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그죠? 주가가 크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쪽 거래량쯤 올라올 때가 여기서는요.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모습, 이 거래량 대비 이 위에 있는 거래량은 바로 윗골이다. 그 얘기예요. 윗골이. 아시겠죠? 이게 윗골인 겁니다. 응? 윗골이. 알겠죠? 이게 윗골이. 지금 이 부분을 물을 뺐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세 개가 들어왔어요. 뭐가 포크, 헌터, 포인트. 이걸 수렴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이평선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수렴 구간에 여기서 갑자기 다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여서 이틀간 그죠? 멈췄다가 1, 2, 3 그러고 여기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차익 실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로 가보면요. 25%예요. 25%. 자, 원래는요. 3일, 이틀 눌렸다가 3일째 날아가게 되면은, 응? 3, 7인데, 원래는 약 10%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오버예요. 오버슈팅이에요, 이것도. 너무 크게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경고를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 예,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계속 간다. 개인 투자자들이 끌고 간다. 그러면요. 그 회사는요. 어떻게 될까요? 거래정지 당하면 거래정지. 그리고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아셨죠? 예, 25%. 그러면 궁금하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 다시 한번. 자, 이때는 또 다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종가전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14%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다? 예, 종가가 7, 고가가 14%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갔다가 꺾어질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방, 두 방, 세 방째니까. 그러면 이때 또 매수를 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 화면을 이게 지금 25% 갔는데 저쪽에다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화면 크게 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화면 크게 갈게요. 지금 여기서 만나서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서 이때 매도를 한 거예요. 25%가 아니더라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똑같이 또 이틀 조정을 준다. 그지? 그죠? 그러면 이때 종가 전 매수해서 그 다음날 연락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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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날도 매수, 매수, 매수. 그러니까 이게요. 7일이 걸릴지, 14일이 걸릴지, 28일이 걸릴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향이 어디 있어요? 단타로 갈지, 중기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는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걔네들이. 배행횡령.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지 마. 다시는 착각하지 마.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얘 기준으로 똑같이 장대 양봉 나와요. 그러면 한 판, 두 판, 세 판, 삼세 판 끝. 여기까지가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해 놓은 룰이에요, 룰. 룰. 이 룰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룰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쯤에서 다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예, 주식과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외칩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재무제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치까지 저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 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매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매매 방법이에요. 저기서 저기까지가 22%예요.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자. 하나 더 벗겨봅시다. 자,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이 모습을 끝까지 눈여겨보시고 모든 차트를 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매매하시라고. 얘 거리랑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됐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봐야 돼요? 재무제표 봐야죠. 그죠? 대주주지분 봐야죠. 영업이익 봐야죠. 제발 보시라고요. 안정성 지표 보시고요. 부채 비율 150% 이하야 유불 1000%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714-2856의 비밀. 7일 끌면 14%일 거고 14% 끌면 28% 이상일 거고 28% 끌면 56%고 주가가 신호 나오고 56일 동안 그냥 질질 끌고 가면은 더블이 되겠죠. 떳더블이 되든가. 아시겠죠?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자,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진 SM. 신진 SM이라는 종목이에요. 신진 SM. 신진 SM. 어때 보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파란색 선 보이시고요. 빨간색 선, 가는 선, 붉은 선 세 개 보이시죠? 제가 X표를 쳐놨습니다.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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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는요. 이때는 뭐가 안 들어왔냐면요. 이 비행기가, 이 파란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인천공항인데 얘는 김포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세 개가 이 캔들에 자, 종가와 그다음에 평균가, 중심 그리고 시가에 세 개가 쇠스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다 강의도 들었어요. 쇠스랑이 만나야 된다고요. 얘는 안 만났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났어요. 그죠? 여기서 만났어요. 돈도 엄청 들어왔죠. 거리랑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도 종가 전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단봉이 나오는데 밑에 거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말이죠. 이때 예. 7%를 종가 대비 뚫으면서 거리랑은 들어오는데 이 거리랑보다 많거나 이 거리랑보다 같거나 이 거리랑보다 많더 3분의 적어도 최소 3분의 2는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자, 이게 힘드세요? 힘드세요?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일여,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구, 스물여덟! 28! 3714-2856이라고요. 이거는 소위 어떤 스윙 개념은 아니고 한 중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이에요. 대주주 지분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면 크게 간다고요. 엄청 크게 간다고요. 60%예요. 그러니까 소위 한 달 며칠 만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 사면 1,600되고 1억 샀으면 1억 6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매매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트의 베일을 벗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도 재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이어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반부 하반부 나눠서요. 예, 꼭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데일리 온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